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 최고의 프로축구 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죠. 손 선수의 득점왕 소식이 전해진 어제 토트넘은 공식 홈페이지에 손흥민 득점왕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역사를 쓰다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주한 중국 대사관의 SNS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축하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손 선수가 골든슛을 들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시아인의 자랑, 다음 시즌에 만나요. 더 좋은 기록을 내길 기대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 중국 대사관은 손 선수에 대한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한글 번역과 함께 제공했는데요. 존경과 찬사 이외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시아인들도 축구 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축신이다 등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손 선수를 향한 극찬 일본에서도 이어졌어요. 일본 커뮤니티에서는 믿을 수 없어. 아시아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앞으로 100년은 안 나올 것 같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유통업계에서는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가 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에요. 피파는 2022 월드컵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의 한가운데 손 선수를 배치했고요. 후원사인 아디다스도 월드클래스로 우뚝 선 손 선수를 적극 홍보하기에 나섰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흥민 선수 한 명이 만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17일 제75회 칸 영화제가 프랑스 칸에서 막을 올렸죠. 세계 3대 영화제 중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칸 영화제는 앞선 두 차례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연기됐었는데요. 드디어 올해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의 칸 진출은 그야말로 풍년을 맞이했어요. 경쟁 부문에 올라서 황금 종려상에 도전하는 한국 영화는요. 박찬욱 감독이 연출하고 박해일, 탕웨이 배우가 출연한 헤어질 결심,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한국에서 연출하고 송강호, 강동원, 이지은 배우가 출연한 브로커 두 편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두 편이 동시에 경쟁 부문에 오른 것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홍상수 감독의 그 후가 이름을 올린 2017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해요. 또 문수진 감독의 각질은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단편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요. 오징어 게임의 월드스타 이정재 배우의 감독 데뷔작 헌트는 장르 영화를 심야 상영하는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네 번의 상영회 표가 전부 매진됐다고 해요. 정주리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배두나가 출연한 다음 소희는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2일 밤에는 한국 영화의 밤 행사도 열렸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 주최로 열린 해당 행사는 국내외 영화계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한국 영화에 대해 알리는 자리입니다. 칸 영화제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경쟁 부문 수상작은 폐막일인 28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는 뉴스레터, 저녁에는 데일리 픽으로 필요한 이슈 잘 파악하고 계세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일사이프 모바일 앱이 출시됐습니다. 다양한 지식 정보 콘텐츠들이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모두 다운받아서 우리 일사이프 앱에서도 자주 만나요. 안녕!